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는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는 대통령 성격상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거를 왜 문 대통령이 고려를 안 하는지 그거는 정치적으로밖에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5년, 정확히는 4년 9개월 만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31일 0시에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이번 새해 특별 사면은 박 전 대통령 당사자도 뉴스로 확인했을 정도로 꽤 전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에 시계를 잠시 5년 전 그리고 4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이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만약 모든 형기를 다 채웠다면 2039년에 출소하게 됐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제 특별 사면 이번에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 제목 그대로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옥살이가 더 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난 2017년 3월 달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의 5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문재인 정부 온전히 사실은 이 수감 생활 하다가 이제 오늘 31일자로 이제 풀려나는 것인데요.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지금 7년인가 8년인가요? 꽤 이제 오랫동안 복역 생활 하고 있는 그 다음으로 오랫동안 지금 복역 생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들이 한 2년 남짓 이제 복역 생활을 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4년 9개월 동안에 있었고요. 또 그 복역 기간 내내 사실은 이 질환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통증,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그걸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최근에는 예전에 커트컬 테러 당한 그 부위가 이 치아가 좋지 않으면서 예. 거의 아마 음식을 섭취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유동식이라든지 뭐 죽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 정신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라는 지금 해서 사실은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아마 저는 이번 사면 결정을 내린 게 예. 자칫하면 이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지난번 박근혜 장관이 굉장히 그 상세한 병원 기록도 공개를 했고 아마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일단 사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임 기간보다 수감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복역을 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앞서 이현정 의원님이 잠시 언급했던 대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기존 지병 외에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식을 아예 씹지도 못하고 미숫가루와 죽을 섭취하고 있고 뭐 법무부를 통해서 이런 알려진 내용 말고도 소종석 국장님 네. 실제로 훨씬 더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쭉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지난달 2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그냥 어느 정도 금방 좀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상당 부분 알려진 것보다 더 안 좋다. 특히 치아 건강 같은 경우에 음식을 씹지를 못해서 거의 이제 죽으로 이렇게 좀 어떤 끼니를 연명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이도 이게 1952년생이거든요. 올해 나이 이제 70세이고 4년 9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수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건강이 좀 빠르게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사면 결정을 문 대통령이 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아닌가. 사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조금 이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 간간이 그런 염려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이 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는데 아마 예. 그런 건강 문제 그것이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십수년 전 저 커터칼 테러 사건이 지금 건강 악화에도 또 여러 우려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거든요.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음식물 섭취가 쉽지 않다. 건강 악화가 이번 사면을 문 대통령이 결단하게 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꽤 부정적이었습니다. 화면 모아봤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특사 특별 사면 결정은 꽤 전격적이었어요. 알려지기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이 안 됐다고 나왔었다가 사면 심사위가 끝난 뒤에 결정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물론 건강 악화도 건강 악화인데 이번 특별 사면을 이 대선과 떼서 볼 수 있는지 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이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고요. 심지어는 청와대 내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사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박 전 대통령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자 언론까지도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됐다라는 이야기가 엇갈리게 기사가 날 정도로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건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야말로 옥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부랴부랴 급하게 전격적으로 사면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사면의 결정 과정과 사면의 불가피성은 문 대통령하고 청와대 일부 소수만 알겠지만 예. 그날 받아들이는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시기와 묘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이 한 복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대선이 한 중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아주 오랜 정치적 정치인을 지금 밖에 내놓고 사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과연 여당 후보, 야당 후보에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그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사면 자체는 뭐 사실상 굉장히 단순한 이유라 불가피한 그 굉장히 그 상황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늘 사면 이후에 이 정치적 파장과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면밀하게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영님, 저 김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대선판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거다. 근데 대통령 혹은 청와대는 선거랑 연관 짓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저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네. 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대단히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맞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국민 통합과 어떤 포용적인 겸허한 포용, 새로운 시대 개막을 하는 계기 얘기하면서 제가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우리 뭐 선대위나 당이 이 사실을 안 거는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한 이후였습니다. 예. 그 뭐 사실이고요. 만약에 선거를 고려했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뭐 일각에서는 얘기하지만 고려했다면 이걸 대통령께서 저렇게 전격적으로 안 하시겠죠. 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정무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판단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한 언론이 그 우리 그 당의 송영길 대표와 이철희 정무수석이 만났다 뭐 협의를 했다는 얘기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정정 보도를 신청을 했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이번 거는 대통령의 결단이 맞고 그렇다면은 굳이 만약 선거를 따진다면 이번 성탄절 말고도 내년에도 가도 뭐 한 두어 차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설도 있고 3.1절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쯤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형아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에게도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도 박 전 대통령이 심심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어디서 살게 될지 또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지 이걸 텐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곡동 사제가 경매로도 그리고 뭐 경락자랑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또 저희가 창고에 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께서 신병 치료에 전념하신다는 말씀이 되셨으니 건강이 회복되면은 가족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셨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정신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예, 손용석 국장님. 네. 일단 특별 사면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저 유영아 변호사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볼 텐데 먼저 그러면 전직 대통령의 예열을 되찾나 추징금 35억은 일단 뭐 직간접적으로 다 냈고 미납 벌금액 150억 원은 면제를 받는데 100%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일단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된 경우라든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연금을 받는다든가 또 이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하면 이제 비서관들이 3명 이렇게 둘 수 있고 또 운전기사 1명 이렇게 둘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대신 또 여러 가지 뭐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일정하게 이제 경호 같은 것들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 가능한 그런 영역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필요시에 경호, 경비만 일정 부분 제공된다. 이게 지금 특별사면 이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일부 예우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만나볼까요? 앞서도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건강 상태가 박 전 대통령 좋지 않으니 일단은 병원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언젠가는 본인의 거처로 돌아가야 될 텐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집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한 다음에 구속된 다음에 내곡동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좀 뭐 저 집에 한 번도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벌금 등의 이제 추징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경매에 넘어가서 팔렸는데 근데 이 집을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구입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뭐 고현정 씨, 뭐 조인성 씨 이런 분이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공교롭게도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모 회사가
이재명 후보의 그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있었던 예. 그 회사가 바로 모 회사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어쨌거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좀 아는 사람이라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구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유영아 변호사는 이 회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절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옮겨서 지금 현재 따로 창고 같은 데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벌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이 벌금이 이제 면제가 됐기 때문에 추징금은 이제 완납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 병원에서 나오면 거주할 곳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럼 어디 할까 이게 아마 유영아 변호사도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뭐 자금이나 이 돈이 사실은 이제 병원비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전에 서울 성모병원 병원비 같은 데 꽤 나왔어요. 이게 수감 중에 병원을 갖고 네. 또 다 본인 그렇죠. 부담이다. 이게 이제 1인실에 지금 있어야 되니까. 예. 그 또 이거 아마 서울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아마 병원비가 꽤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동생인 박지만 씨가 이제 거처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있고 또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 저희들이 뭐 대구 같은 데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러나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생각을 보면 아, 본인이 그러니까 동생한테 손을 내밀 가능성도 크게 없어 보이고 박지만 씨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동안 보면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선 출마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아마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거처 문제가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아마 병원에서 한 두 달 정도 입원을 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 달 정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증세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두 달 정도는 이제 입원이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이후에 어디에 거주하느냐 이게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내곡동 사저 임대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박지만 씨가 박지원 회장이 누나를 모시라고 했다. 이것도 관계상 그리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 시나리오 뭐 대구에 모실 수도 있다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말. 이 세 가지 다 지금 가닥이 쉽게 안 잡힌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내곡동 사저를 그 가로세로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구입하려고 돈을 모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아이오케라는 회사가 그 실제로 이제 경매 가격보다 한 더 불러갖고 사실 저 회사한테 낙찰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사실은 자신들이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모시겠다고 저 집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 지지자들부터 돈을 많이 모금을 했는데 예. 문제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꼬여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30일 0시에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면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텐데요. 그 이후 거처가 그게 관심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유 변호사님 말씀 중에 유영아 변호사 말 중에 또 다른 얘기가 있죠. 다음 화면도 바로 만나볼까요? 사실 작년 3월에 총선 앞두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유영아 변호사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이 신병치료에 전념할 것이다.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이제 주목할 부분, 특히 이제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 다음에 출소한 다음에 정치 활동 여부일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발언과 메시지의 향방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서 탄핵당한 것들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어떤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이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몸담았던 국민의힘,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등등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 자체 하나하나가 정치적인 파장과 후폭풍이나 정치적 득실이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정치활동 여부와 정치적 발언 과 메시지의 방향과 기조가 굉장히 이 대선판에서 중요하게 될 텐데 지금 처음 나온 입장은 유영아 지금 변호인격 대변인격이 한 이야기로는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 당분간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동안은 정치인을 만나지 않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입원이 끝나고
다시 이제 민간 사제로 옮겨갔을 때 거쳐가지고 안정되고 마련됐을 때 찾아오는 정치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인 국면과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황을 추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때는 지난 20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힘을 실어준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건 사실은 본인이 억울하게 탈핵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전부 뒤로 차치한 채로 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슷한 류의 또 메시지가 나온다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된 메시지 보면 일단은 박 전 대통령 병원에서 치료에 좀 전념을 하고, 예, 그 안에는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겠다 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을 만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빠른 시일 내 국민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일단 가족을 만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 거처와 관련해서 박지만 이지 회장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좀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하, 직접 감사 인사를 밝히겠다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의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현 단계에서 보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어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뭐 그냥 큰 틀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국민들께 감사하는 이런 메시지를 좀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현정 의원님 취재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자막을 병원 치료가 두 달 정도 걸릴 테니 저 자막을 퇴원전을 대선전이라고 고쳐도 크게 뭐 무방할 겁니다. 대선전 정치인은 만나지 않을 것.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뭐 대선 전에 혹은 정치인의 만남이 없었더라도 지금 이 보수 야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간접적인 소통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뭐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는 검찰 검사로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그런 수사를 진두지휘를 했죠. 예. 지난 총선도 저 기억이 나는데 불과 한 달여 남겨두고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저 메시지를 냈어요. 지금의 국민의힘인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는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입장을 보면은 2월 초까지는 병원 치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그러면 그 똑같이 바로 3월 9일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이제 치료에 전념을 하고 아마 정치인들도 많이 찾아올 테고 또 많은 요구들이 있고 지지자들의 뭐 어떤 입장을 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건강을 추스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단 가능성을 놓고 따져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역시 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국민 뭐 감사 인사를 하든, 예, 뭘 하든지 간에 박 전 대통령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지금의 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봅니다. 원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31일 출간 예정이었는데 이제 공교롭게 그날이 석방되는 날이 됐어요. 지지자들 편지에 대한 답장을 모은 책을 낸다. 누굴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더 옥중서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